언제나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들의 설정과 스토리, 시간선을 설명할 때면 패러렐 월드, 평행 세계선, 다른 시간선을 언급하곤 합니다. 학원 아이돌 마스터 역시 다양한 패러렐 월드와 시간선을 가지고 있죠. 이번 영상은 새로운 고등부 아이돌과 1학년들의 입학과 주호 코니오의 부름으로 아이돌과 학생들을 프로듀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프로서가 본 학원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가능성과 이야기의 패러렐 월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신학기 시작과 함께 이 게임의 주인공인 프로서, 즉 여러분들은 학원장 주호 코니오에게 불려가며 튜토리얼이 시작됩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3원 위치에 존재인 담당 선생님 네오 아사리 선생님의 안내와 함께 본격적인 게임의 튜토리얼이 시작. 여기서 대표 신호등 3인방, 외부생 전 운동선수이자 입학생 대표인 1학년 하나미 사키, 내부생 전 아이돌 유니, 싱업에서 활동한 1학년 츠키무라 테마리, 내부생 아이돌과 출신의 1학년 후지타 코토네, 이렇게 3명 중한 명을 선택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하는 게 스토리. 다만 여기까지는 튜토리얼 스토리인지라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갈립니다. 튜토리얼 중 3명 중한 명이 아닌 사키를 선택했다는 시간선에서 시작되는 본 게임의 굵직한 스토리. 시간대는 입학식이 끝나고 사키의 동생인 우메를 만나 이야기를 듣지만 우메가 아닌 사키를 계속 프로듀스한다고 하며, 사키와 함께 프로서 제도인 아이돌과 프로서 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며 교실 하나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권을 통해 둘만의 프로덕션으로 이동하지만, 그 거점에서는 사키뿐 아니라 다른 2명, 테마리와 코톤에도 같이 있었고, 이 시점에서 세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사실 선택 후 연수가 아닌 세 사람을 동시에 프로듀스하여 유닛을 결성하고 하츠보시 학원 대형 이벤트인 하츠보시 아이돌 페스티벌을 위해 세 사람이 유닛을 결성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게 하츠보시 컴의 메인 스토리. 본 스토리는 유닛을 결성한 세 사람뿐 아니라 나머지 아이돌과 학생 전원이 얽혀있는 이야기이기에 어느 정도 메인 시나리오 포지션으로 진행되는 느낌이지만, 이 스토리를 통해 공식은 전부 세계선이 갈라진다는 이야기를 공표했습니다. 즉 하츠보시 컴에는 12명의 아이돌과 프로서가 메인으로 등장하는 시간선의 이야기이며, 그 중에서도 신호등 3인방이 메인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프로서가 주호 코니오에게 아이돌 프로듀스 권한을 받고 아사리 선생님에게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아이돌을 프로듀스하게 되는 아이돌 개인 스토리. 한 명의 아이돌을 스카우트 혹은 친아같이 꽂아주기로 아이돌과 파트너 관계십을 맺으며, 학원의 정기 공연인 하지메를 목표로 개인 아이돌 프로듀스를 시작하는 아이돌 개별 스토리로 아이돌 친해도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프로서가 단 한 명을 선택한 세계선이기 때문에 본 스토리에서 등장하는 아이돌은 프로서가 직접 한 명을 스카우트한 것이기에 다른 아이돌들은 정규 커리큘럼만으로 셀프 프로듀스를 진행. 우메의 경우 사키를 선택했던 프로서가 우메의 가능성을 보고 우메로 갈아탔다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하지메 친해도 스토리는 친해도 10가지의 스토리와 트루엔딩 스토리가 있는데, 친해도 1부터 9까지는 프로서 중 친해도 한 개당 하나의 목표과제가 있으며, 그 목표과제를 클리어하면 풀리는 방식. 트루엔딩은 특정 목표 3개를 달성하고 최종 시험에서 1위로 합격하면 해금이 되며, 진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친해도 10 스토리는 프로듀스 결과 A플러스를 내야 해금이 되는데, 친해도 10 스토리는 달성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트루 다음에 진엔딩 스토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본 스토리는 아이돌 친해도하고 관련이 있는 만큼 서로의 깊은 신뢰성과 아이돌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오로지 메인인 아이돌이 중심. 가끔 다른 아이돌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메인 아이돌하고 관련이 있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친해도 스토리에서는 엑스트라나 조연으로만 등장합니다. 카드 커뮤, 즉 프로듀스 카드와 서포트 카드 스토리로, 프로듀스 카드는 앞에서 말한 친해도 커뮤의 카드 속에 담겨진 곡과 그 곡으로 진행되는 스토리. 하지메를 배경으로 친해도 스토리와 연결되는 스토리인데, 학원마스의 프로듀스 SSR 카드는 각 아이돌의 개별 솔로곡을 배경으로 한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BM 이야기도 첨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이돌 솔로곡과 솔로 MV를 보고 싶으면 SSR 카드를 뽑아야 한다가 되며, 그 안에는 그 솔로곡을 배정받고 정기 라이브를 하게 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죠. 즉 PSSR 카드 스토리는 하지메 스토리에 아이돌 개별 솔로의 이야기를 첨가한 조미료 같은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카드는 아이돌 간의 학원 생활과 일상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서포트 카드 스토리들은 프로서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학원 생활을 메인으로 각 아이돌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야기하며 같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 학원에서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되며 친해지기도 하지만 다투거나 서먹해지기도 하고, 서로가 라이벌이 되거나 동경을 가지게 되는 등 아이돌이라는 선을 통해 이 학원에서 학생들이 꿈과 청춘을 즐기는 평범한 스토리입니다. 아직 플레이어블로 등장하지 않은 주호 세나와 하타야 미스즈가 등장하기도 하는 스토리. 다만 카드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아이돌들만 스토리의 연관을 가지고 카드마다 배경이나 스토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서포트 카드마다 다양한 일상 패러렐 월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서로 간의 설정이 다르기도 하고 프로서가 없기에 그 빈자리를 아이돌끼리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시 서포트 카드 혹은 하츠보시 커뮤 같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패러렐 월드의 스토리.
예시로 첫 이벤트 과메인 1학년 일반인 스토리로 설명하자면 입학식이 끝나고 반배정을 끝낸 학생들 본 게임의 주연 캐릭터들인 사키, 테마리, 코토네, 릴리아, 스미카가 같은 반이 되며 같은 반이자 같은 아이돌 동료로서 친해지기 위해 우당탕탕 학원 생활을 보내는 것이 서포트 스토리랑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푸르소는 등장하지 않았기에 서포트에 가까운데 보상 서포트 카드 스토리가 본 시나리오의 연장성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에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 아직 스토리가 몇 나오지 않았고 모든 스토리가 패러렐 스토리이기 때문에 몇몇 다른 화면 스토리랑에 언급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며 설정이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역시 또 다른 가능성의 시간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정리하자면 학원 아이돌 마스터는 기존 게임 시리즈라고 다르게 학원 마스터라는 우주에서 다양한 시간선의 패러렐 월드가 탄생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 스토리를 통해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푸르소를 만나지 않았다면, 푸르소를 만났다면 같은 다양한 시간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이는 아이마스 전 시리즈들 역시 같은 맥락인데 하나의 시리즈에 다양한 미디어 믹스가 있기에 다양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만 주요 플랫폼인 게임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스토리라인은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있기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근래 들어서 뮬리시타는 애니 영동, 코미스 영동이라고 다른 세계선의 스토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샤니마스는 엔자판과 샤니송은 라인은 비슷하지만 스토리선은 약간 틀리고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기에 요즘 운영 트렌드를 학원마스를 통해 엄청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유독 학원마스는 다양하게 시간선과 세계선을 가지고 있기에 꽤 독보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학원 아이돌 마스터 세계선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리즈에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학원마스, 푸르소와 아이돌이 단 둘이서 신뢰를 나눠 아이돌을 성장하기도 하고 유닛이 되거나 같은 반이 되거나 푸르소가 얻거나 등 다양한 시간선의 가능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에 간단하게 설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아이돌 소개, 하츠보시 학원에서 푸르소를 만나 서로와 같이 꿈이라는 세계로 펼쳐지는 아이돌의 이야기와 그녀들의 배경을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